예민한 아침입니다. 그때 직접적으로는 그 한미사변 같은 것도 있었고, 이 한일회담, 그리고 이 월남파병 등등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지금 이 생각해보면 다 당연히 그 거쳐야 될 일들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일반에게 이해가 잘 안 가던 일들이고, 거기다가 격렬하게 이 야당들이 또 이 쟁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부로 이 국민들 분위기를 느낄 때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삼성계의 분위기들이 나오게 되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 군사혁명 정부가 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대해서는 그 뒷날 우리가 민주투쟁을 하면서도 이 김대중 씨랑 김영삼 씨랑 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헌법은 잘된 법이다. 꼭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호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실감을 하게 되고, 개인적인 이정을 봐서는 사실은 항명을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정보다는 나라의 장래, 결의의 장래가 더 근심이 돼서 그때 저희들이 행동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은 그 대통령에게는 측근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러니까 삼선개헌에 찬성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직접 받고, 또 이 김종필 씨와는 매일 저녁 그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상 토론을 하고, 심지어 그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 처음으로 봐서는 이 김종필 씨하고 같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당신만 남아라 그러면 우리가 다 들어가서 개헌을 통과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 개헌 이후에 이 공화당의 운명은 당신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또 일단 그 이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당신만 남고 우리가 다 들어가서 찬성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제의까지 했는데, 김종필 입장에서는 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면 그 혁명 과정으로 보거나 또 인간관계 또는 그 인적관계 이런 거로 미루어가지고 처음에 상당한 그 이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의 경우 뭐 기간에 의해서 이렇고 저렇고는 없었습니다만, 제 경우는 이 표결을 앞두고 2, 3일 전에 대통령이 그 오가힐에다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좀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 갔더니, 마침 그때 당시는 정보 부장인데 김형우 그 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집에. 청와대 못 간다면 또 박 대통령을 만날 사정이 안 된다면 내하고 얘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뭐 처음에는 맥주 한 병 정도 먹고 얘기를 끝내자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얘기들이 막 많이 쏟아져가지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결국 헤어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 투표를 앞두고 2중, 3중으로 뭐 이런저런 그 파상적으로 그 설득을 당했습니다만은, 참 저는 제 경우는 그 전날 일단 그 몸을 숨겼다가 그 잠보 우리가 숨어 있다가 다음 날 국회 이제 그 막 인사인해가 돼가지고 국회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아침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틈을 타가지고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들어오질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대본 전에 들어가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야당하고 행동을 같이 했는데, 그날 바람에 그 뜻밖의 이제 제3별관에서 날치기를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은 이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파산으로 많은 그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다만 뭐 유언이라는 그때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내민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참 지극히 다행으로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씨의 경우는 처음에 그분이 그 이장직을 이내에 던지고 이운직을 그만두었을 때 그날 밤에 이제 이 장시간 밤을 새우듯이 그게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택수군, 양승직군, 내뭐이 조시영군 청와대 비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같이 이제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부산 내려갈 때도 일단 같이 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한 2박 하고 저는 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올라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필 씨도 사면 제안을 꼭 막아야 된다. 이런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이운직도 이제 그 그만두시고 이래가지고, 예, 청와대 쪽에서는 뭐 사람을 내려보내서 유락이 뭐 민병건이 뭐 등등 쭉 내려보내가지고 계속 올라오라, 그러지 말아라, 만나자,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뿌리치고 결국 전전 이 잠통회를 이래 쉬면서 이제 속초에 와가지고 이 설악산에 이제 갈 무렵에 저기 또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뭐 휴가 내려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설악산에 가려고 하면 이 진부령으로 해가지고 속초에 갔다가 그걸로 가게 되는데 차편으로 갔는데 한 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저는 또 올라오고, 자기 뒤에 올라오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김동필 씨의 경우 박 대통령을 전혀 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고, 또 사람 점점도 이 김종필 씨가 그런 점참 인간성이 좀그 후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아마 여러분 만나게 되고 자기는 피치 못해서 박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제들 6명하고는 매일 저녁에 이제 뭐 저녁을 같이 하기나 뭐 술을 간단하게 한잔 하기나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랬는데 참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그분도 참이 고충이 여간 아이고 또 저희들도 박 대통령 참 저희들을 참 아껴주고 뭐 요직에다가 이 발탁을 하고 또 김종필 씨는 이제 거기에 천언을 해가지고 항상 저희들을 그참 감사주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말은 참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이 고충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정이었다고 선생님 이제 그이 아들이 서희가 이북에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은 이 물리대학에서 이 자유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갔는지 모르고, 위에 두 분들은, 이 큰아들은 김영선 씨 정무장관을 지낸 그분들하고 다 동기 들고 이러는데, 아마, 납북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무현 선생이 당 이장으로 있을 때 일본에 가간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 어느 인편에 이어서 이제 조금 저쪽에서 어떤 프로포즈가 있었는데, 그걸 이 한국에 오자마자 김동빈 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삼정에 반대할 그 무렵에 그 문제가 조금, 재연이 돼가지고, 약간의 그, 시비곡절이 좀 있었는데. 정우영 선생님이 이제 곤욕을 치른 거는, 어쩌다가 휴양차, 이제 고향에 옥천에 내려가가 있으면, 이 47분이 이제 특사 형식으로, 대통령 이 서한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당에서 나가주든지, 아니면 이 당으로서 당에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찬성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이제 따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루는 그 아침에 그 집에 들렸더니 이 김재규 씨가 와가 있더라. 보안사령관인데. 김재규 씨는 정영 선생 그 이 셋째 아들이 일군사관학교의 2세인데 박 대통령이 김재규 씨하고 다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아마 이 여성 반란 사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재직이 되었다가 6.25 때 이 요즘 말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살이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고향에서 그랬는데 그러한 그 인간관계로 해가지고 김재유 씨는 이 정유영 선생에게 꼭 그 아버님 막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유영 선생 지금 돌아갔는데 다섯째 아들이 이제 여기 그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김재규 씨 동생 하고 아마 연대 동기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그래가 또 가깝고 이래가지고 인간관계는 아주 그 참 그 찾아오더라도 좋은 데를 하고 꼭 아버님이 이렇게 모시는데 그는 아침에 와가지고 가게에서 안청을 하시는데 제발 그 당명을 좀 쫓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마침 이 자질이 또 왔어요. 자질이는 그때 이제 무슨 그 공직 있는 건 아니고 막 국회 그 이 외무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특사 자격을 이제 이 진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둘이 이제 마주치가지고 이제 김재규 씨는 완곡하게 이제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자질이에게는 마음에 안 맞았던지 부지가 입학을 나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참 안 들어오긴 난 가지고 내가 나와보니까 차 안에서 막 둘이가 시비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정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제 겪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는 이제 땅에서 이 쪽에 나갔으니까 입장이 또 뭐 이리저리 이제 분명히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은 땅에 남아있어가지고 참 그 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영 선생은 초지 일관, 기회가 있으면 이 각가를 만나가지고 내 중점을 얘기를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삼성기원을 막아보자 하는 이런 이 심정으로 계속 그 어떻게 만나볼 양으로 청을 드리고 했는데 이 만나는 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아쉬워하는 것이 참 그 내가 한 분이라도 만났으면 후련하게 그 가족에게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늑두리가 되더라고요.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 국회의원이 이런 선거입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지방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사는 걸 잘 몰랐는데 당선돼 올라와가지고 이 부정선거라는 후유증 때문에 국회 구성이 되지 않고 6월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해 연말까지 여야간에 옥신각신 이 한편 이 대화를 하면서 한편 또 심한 그 이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무엇인가 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 강범위한 이 선거 부정이 개입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또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그 이 희생을 전제로 하고 야당 끌어안기에 애를 썼습니다. 뭐냐면 합의정서라는 것을 만들면서 두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만나서 이원직을 잃게 되고 또 공화당에서 열몇 분이 요즘 말하는 퇴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게 또 대폭으로 여당에게 그 이 양보를 해가지고 합의정서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연말에 연말이면 뭐 그때만 하더라도 다소 정치적으로는 그 문득 그다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여당 일부에서 심심찮게 견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혹 3선 개헌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 내부에서 저지를 해야 하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김종필 씨가 먼저 이 당 이장직 또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우선 심상치 않는 무엇인가가 당 이장인 자기 어깨너머로 당 지지자들이 집행을 해가지고 뭐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사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마침 그분은 그 부산 등지 부산에서 동해를 쭉 타 올라가면서 한 1개월여 서울을 비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이 정구영 선생을 모시고 당 내부에 그때 당시 12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우선 그 반대하는 이사를 규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민날인 등을 받았는데 꼭 40명이 그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선언은 한 5-6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확보가 되는데 40명 정도이면 그래도 제지가 되지 않나 이런 그 낙관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 낙관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랬는데 그의 해가 바뀌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개헌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심상찮게 이제 이 사진들이 벌어져 나갔는데 저희들 그 이 서명을 했던 40명 선이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마침 그 이 문교부 장관 이 근호병 씨가 여자간에 그때 문제가 이 많이 그 이 제기가 돼 있었는데 불신이 그 비등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야당이 그 불신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산은 좀 한 셈인데 당내에 어떤 일이든 간에 반대 세력들이 좀 있다 하는 것을 가시함으로써 3선 개헌을 지지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야당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부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시끄럽게 되자 그 중에 이제 상당한 수를 처음에 제명은 한다고 그랬는데 대표들 5명을 제명을 한 셈이죠. 그 전에 또 이 국민 그 복지의 사건을 한 게 있어가지고 이 김종태 의원이 또 제명이 돼 있습니다. 그 사건 역시 김종태 의원이 개헌 문제 등에 대해서 다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친 김종필 중심이다 이런 그 입장에서 먼저 제명이 돼버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내 5명이 제명이 되고 그 개헌을 둘러싼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6명이 이제 제명이 된 셈이지. 저희들이 이제 제명이 돼 나오면서도 이제 당내에 40명 이 명략을 한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었고 또 정구영 선생님이 또 이제 버티고 있고 이래 했는데 김종필 씨가 이 회유를 당하고 직접 그 이 회유에 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명이라는 건 대부분 또 이제 김종필 씨를 지지하던 분이고 그분의 그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니까 삽시간에 이제 그 40명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그 이 제명됐던 사람들 이 6명도 그 중에 이 세 사람이 회유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분이 이제 양순직, 김달수, 이제 제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제 정구영 선생이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정구영 선생이나 저희들도 상당한 이 기간 말하자면
견이 발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전후 상당한 곤욕을 치러 왔습니다. 뭐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또이 김정필 씨에 의해서 또 당의 간부들에 의해가지고 이 설득자들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초지일관해가지고 반대를 해 나가보자. 그리고 그래도 이한 5, 6년선만 유지가 된다면은 재원은 저지가 안 되겠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엔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내 개헌이 통과가 된 셈이죠. 이런 이 표결에 붙이셨던 들 상당한 이 신라이들이 있고 또그 사이에 이제 여당 내부에 처음에 이 삼중개헌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이지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결에 붙였다는 또알수 없는 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불행히도 이 변칙으로 제3별관에서 이제 여당 일방적으로 이제 치받아버렸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국회를 움직거리는 데 있어서는 국회 직원들의 이 재조들 말하자면 이제 관계인데 그때 이래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6대 때그 여야간에 여당 내부에서도 시시비비로 논쟁하는 그 반대한 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이장손이 이제 꼭그이 사회봉을 들어야 되고 사회에 대해 두드려야 되고 그 사회에 대한 이장석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이사봉하고 이사대만 어디에 있으면 아무데라도 두드리면 가결이 되고 그게 이제 합법적이다 하는 이 요식 절차이자 또 동시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넘어가는 이런 관행 이런 게 이제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 지금도 계속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변질적인 참 기발한 이 아이디어랄까 하는 강조한 일들만 없었던들 전파라 볼수 있는 구석이 일면 어딘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쉬운 거는 항상 법 해석이나 또이 이사법이나 이런 등 속에 수반되는 절차들이 해석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나가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리 법 구조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만든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법 요식이라든지 그거보다는 어떤 일이든 변칙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번쯤은 있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저희들은 그때 삼선개헌이 만약에 삼선개헌만 하고 말았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헌법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기본법 말하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관행에 따라가 설계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단서가 붙어가지고 그 조항이 그대로 인지가 되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삼선개헌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삼선개헌이 통과된다고 할때현 대통령은 앞으로 삼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번 했으니까 한 번만 더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단서로 이제 명문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알고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다가는 잘못하면 그때 이제 상당한 위협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당분들에게 이제 그때 상의를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그걸 김응주 의원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아마 통과될 때는 정식 결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 명문에는 안
안 나타나는 셈이죠.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그, 이 결의가 돼가지고, 그 단서로도 붙었다고 하면 또 조금 달라졌지. 아무튼 뭐, 그래 하더라도, 유신 그 개헌은 이 3등 개헌 해가지고 1년 채 못 돼가 또 강행이 됐거든. 그래서, 이 결국 권력이라 하는 것이 한번 지게 되면, 어떤 매력이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진짜 그 마력이 있는 것 같는데, 그런 점 이 박 대통령에게도 참 아쉬운 점이 있고, 만약에 그분이 이 3점 정도만 하고 물러섰다고 해도 지금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천안에 좀 아주 평택에 좀 갔는데, 평택의 그 농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박 대통령의 그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아산만 또 이제 삽교, 또 대호만 등등 해가지고, 이 옛날에 못 묻던 이 노원들이 전부 다 지금은 그, 이 뭐, 화물이나 뭐, 이 수혜가 들더라도 그 조경이 잘 돼가지고 꼭 농사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지금쯤은 그 추앙을 안 받겠나 이 생각할 때, 그 헌법이 지켜져가지고, 우리에게, 교호로, 여당이 야당이 되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되고, 또, 이 국민들 신뢰를 잃으면, 다음은 없다 하는 게, 이, 확신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뭐, 막무가내로 해치우기보다는 잘해가지고 한 번 더 한다든지, 또 더 안 하더라도, 뒷날 그, 이, 참, 그 후지, 없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선정을 위해서 상당하게 그 이 막무가내로 일방통행하는 이런 그 관행들은 없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많고 또 그분 또 뭐 부인이 참 휴원단에 쓰러지고 또 본인도 또 그렇게 되고 그 참 그 안 되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그 반대할 때는 뭐 참 적대 관계를, 뭐, 참, 배제하지 않고, 뭐, 맞서가지고, 참, 이러고 저러고, 뭐, 논란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이제 좋은 점만 생각이 나고, 나빴던 점에 대해서는 또, 딴 분들하고의 이제 비교 관계도 되게 되고, 또, 일반 여론에 대해서도 이제 귀를 조금씩 그 기울이게 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또 긍정적인 면도 또 생기게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점 그 희비가 가지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 아쉬운 거는 그 헌법이 지켜지고 그 헌법 룰에 따라가지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한 3-4회만 거듭되었다고 하게 되면 요즘 말하는 그 준비된 대통령도 나오게 될 거고 또 준비되었다고 할 때는 그 준비를 그 참 성사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또 애도 쓰실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갔는데 그날 갔는데 그날 경빙관 이혼총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비서들이 이 전화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영빈관에서 이혼총회를 하고 있는 이 발언 요지들이 막 나온다고. 저희들이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들어보니까, 영빈관에서 그 회의하고 있는 게 이제 김정배 지지대 전화에 이제 녹음이 돼 들어오는 거예요. 김정배 지지대는 완전히 그 도청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도청되고 미행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국회 활동 포기하고 매일 그 나는 여기 놀아 하는 형식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 지금 그, 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골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태능에, 그 공만 치고 이렇게 하루에 뭐, 두 분씩이라도 돌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직접 기관에 벌려가가지고 당하기는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보다 앞에 이제 그 복제사고로 이제 이 끌려들어간 그, 김용대 군은 가서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차지철이, 혹은 그, 이, 보안사 중에, 그, 이, 김재규,
그리고 이제 이 남산 측에 그 김형이 등등이 이 저희들을 이 기간에 그뭐 근이나 어떤 수산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이래저래 그 곤욕을 치르게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3년 반대하고 난 뒤에도 예행이나 도청이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이렇다고 이 저희들이 그이